또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이건 네. 어떤 거냐면 그 이북굿. 네. 그러니까 선생님이 생각하는 이북굿이랑 어떤 거다. 이북굿도 천파만파죠. 뭐 네. 이북굿 나름대로 뭐 굿이 너무 여러 가지로 형성이 돼 있으니까 흔히 인천에는 이북 황해독굿 해가지고 네, 많이 맞아요. 내려와 있잖아요. 네. 근데 황해독굿도 뭐 여러 갈래로 길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네, 많아요. 그 지금은 옛날 굿이 다 없어진 것 같아요. 황해도 굿이라고 그래도. 저는 이제 쉽게 말하자면 어머니 뱃속서부터 봐왔다고 그래도 가은이 아니에요. 어머니 뱃속서부터 그런 걸 들어왔다고 그래도 또 아기 때부터 봐왔다고 그래도 가은이 아니고 저희 나이에 어렸을 때 그 제가 이제 7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뒤에 이제 킹만 선생님하고 같이 살았어요. 예, 고모님이랑 이제 같이 생활하고 같이 살고 한 3년을 같이 살다 그 근처 이제 동네로 살림이 나가지고서 또 동네에서 네. 저희가 이제 18살까지 같이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수많은 굿을 굉장히 많이 봤죠. 그리고 이북굿을 한다는 난다 긴다 하는 인천 여러 선생님 지금은 다 많이 돌아가셨어요. 그런 분들 저희 고모님하고 같이 이제 저희 뭐 신엄마 겸 고모니까 예, 저희 뭐 이 김건 선생님하고 같이 손붙잡고 일하는 옛날 분들서부터 저는 요즘 사람은 잘 몰라요. 옛날 분들만 많이 옛날에 그런데 많이들 돌아가시고 지금 연세가 연로해서 안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는데 지금 저희가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전수관이 있어서 강화에 이제 전수관이 있어서 굿은 전수관에서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저희 공연에는 여러 사람이 볼지 몰라도 굿당에는 별로 1년에 한두 번이나 나갈까 말까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무속인들이 어쩌다 저희가 이제 굿당에 가면은 저희 굿을 굉장히 구경하러 많이 와서 뒤다봐요.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이 굿을 풍어제 사무실에서 굿을 전수한 지가 꽤 오래됐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굿 전수한 사람들 10년이 넘은 사람들도 어쩌다 굿당에 한번 가면은 같이 거기서 일을 하다 보면 그 사람들이 와서 인사를 하고 그러는데 저는 까마득히 잊어버리죠. 이제 누구세요? 그럼 선생님 저 선생님한테 굿 배웠잖아요. 언제 어디에서 굿 배우고 그런 제자 아니에요? 이러면서 뭐 음료수 사들고 오고 막 이래요. 네. 그래서 이제 굿당에 가면은 그렇게 구경 우리 굿을 구경하는 분들이 많은데 아직까지는 저희 선생님이 생전에 계시기 때문에 저희는 아직 굿이 뭐 조금 뭐 이렇게 저기 변경은 됐어도 변형은 됐어도 그래도 원 본선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 게 저희 단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지금 인천에서 뿌리 내린 황해도 굿은 옛날에는 황해도 굿의 군웅이 최고는 아니었었거든요. 어떤 최고였어요? 군웅 굿이 뭐 지금은 황해 인천 사람들은 군웅 굿 끝나면 군웅굿에서 뭐 조상을 다 하고 이러는데 저희는 그렇게는 안 해요. 군웅을 푸는 집이 있고 군웅을 안 푸는 집이 있고 또 황해도 굿도 반도 안 해요. 지금은 세월 따라 가기 때문에 옛날에 3일 했잖아요. 네, 옛날에는 보통 뭐 3일 네. 2일 3일 밤새 굿을 하고 이랬죠. 근데 옛날 법이 없어졌어요. 옛날엔 구단거리 하면 무관수금하고 이러고 또 놀면서 또 한바탕 놀고 나면 또 굿을 하고 이랬 잖아요. 근데 지금은 노는 게 어디 있어, 무관 쓰는 게 어디 있고, 그 옛날에는 며느리 큰 며느리 꼴배기 싫어 굿 못한다 소리까지 그런 소리까지 나왔어요. 그 노는 장소가 없으니까. 네. 그 굿판에서는 며느리들이 그냥 판치고 놀고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뭐 우스꽝스럽겠지 아무래도 술 한잔씩 먹고 놀고 이러니까 그래서 그런 말받침이 나왔나 봐요. 큰 며느리 꼴보기 싫어서 굿한다 소리를 네. 그랬는데 지금은 노는 장소가 없잖아요. 많잖아요. 그러고서는 또 그 굿에는 노는 일이 별로 없잖아요. 옛날에는 뭐 소리하고 서두 소리들 그냥 이북 소리들 그렇게 하면서 놀고 이랬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어졌으니까 굿만 빨리 하고 간략하게 하고 시간에 제한돼서 하고 이러니까 그런데 옛날에는 굿을 12거리마다 그냥 이 3일 4일씩 굿한 이유가 뭐냐면 방굿도 하고 그런 이유가 사설이 엄청 길었어요. 근데 지금은 사설이 굉장히 짧고 간략하고 또 굿거리도 그전 옛날식으로 많이 안 해요. 간략하게 그냥 춤도 간단하고 간략하게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황해도 굿이 천파만파
많이 달라졌어. 지금은 자기가 개발해서는 하는 굿이라 그래요. 저게 무슨 굿이에요? 그럼 항해도 굿은 하기는 하는데 조금 개발했어요. 그냥 이렇게 약간 변형을 하는 거예요. 변형을 됐죠. 이제 그렇게 해서 하더라고요. 무슨 굿이냐면 변형돼서 이제 개발했어요 소리를 해요. 나만의. 그래서 이제 그전에는 작두를 타면은 작두로 얼르고 이랬는데 지금은 개 중에 구는 칼로 작두는 안 얼르고 갈아서 그냥 다 비어서 올려놓고 구는 칼로 그 작두 얼르듯이 얼르고 작두를 타는 사람도 많아요. 지금은 그게 다 변형이 됐다는 얘기예요. 작두를 갈아서 정확히 옛날에는 이제 예를 들자면 그 거리거리마다 꼬투리를 자르려면 수도 없지만 작두를 타 옛날에는 작두를 타면 작두를 갈아가지고 그전에는 연탄 아궁이나 떼는 아궁이가 있었잖아요. 네. 예. 거기다 작두를 갈아서 아주 그 예쁘게 잘 싸고 그래가지고 그 부뚜막에다 올려놔요. 옛날엔 조왕신이 최고였잖아요. 조왕신을 많이 모셨잖아요. 그냥 민간 집안에서도 조왕에다 물 떠놓고 빌고 이랬잖아요. 바보는 네. 조왕. 그래서 이제 조왕님 그쪽에다가 이제 부뚜막 거기 솥걸은 거기다가 이렇게 깊숙이 올려놔요. 이제 갈아다가 이 포장 싹 해가지고 올려놓고 작두 탈 때 되면 이 이불 호청이라고 그럴까 이불보라고 그럴까 지금 그 길게 줄을 해가지고 쫙 깔아놔요. 예, 지금은 굿당이라 굿당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지만 옛날에는 가정집에서 했잖아요. 다 자기 집서 네. 집에서 했기 때문에 작두를 갈아다가 조왕신 있는데 부뚜막에다 올려놨다가 작두 탈 거리가 되면은 천을 이제 그 이 지금은 뭐 그렇게 깔질 않지만 뭐 대도롱이나 옛날에 대도롱 뭐 이런 게 많았으니까 그걸 이불보도 하고 이랬거든요. 그걸 이제 길을 해서 쫙 깔아요. 쫙 깔면 거기는 사람들이 건너가질 못해요. 작두 신령님이 이제 내려 그 얼러가지고 갔다가 얼러가지고 올라 탈 때까지는 절대 길을 막으면 안 돼요. 길을 건너가면. 그래서 이제 거기에 민영을 그냥 부엌에서부터 그 작두 타는 마당까지 그냥 그 천을 쫙 깔아가지고서는 올라갔다고요. 올라갔는데 지금은 뭐 세월이 변형이 돼서 이제 세월이 가고 세월 따라가야 되니까 도라모통을 놓고 뭐 이렇게 타지만 옛날에는 쌀가마니 그 집으로 짠 쌀가마니 있잖아요. 그거를 세 개씩 올려놓고 동이 놓고 작두말은 이제 지금은 말을 짰지만 옛날에 쌀말 있잖아요. 소도 한 말, 대도 한 말, 동그란 말 그 말을 갖다 올려놓고 탔거든요. 그렇게 해서 타가지고서는 그 민영 천은 어디 있었냐면 사람들 다 오는 단골들 아니면 구단집들 보재기로 다 찢어줬어요. 좀 넉넉하게 찢어주면은 이불 호청을 해서 이불을 꼬매서 쓰고 그렇지 않으면 보재기로 쓰고 근데 그런 법이 다 없어졌잖아요. 이불 굳히고도 굳이 그전에는 이제 또 돼지를 산돼지를 얼러잡으면은 털도 똥도 버리면 돼지가 안 섰었어요. 그냥 그런 것도 다 갖다 놔야 돼지가 쓰고 뭐가 없어지면 이 일종의 뭐 내장에 뭐가 없어지 일부분이 뭐가 없어지면 그전에는 돼지 잡는 분들이 콩팥이 뜨끈뜨끈했을 때 그냥 회로 쓸어먹듯이 바로 잡아서 막 몰래 쓸어먹고 딘통 혼나고 이러는 걸 많이 봤거든요. 근데 지금은 내장에 없던 뭐가 없어도 돼지가 잘 쓰잖아요. 그만큼 세월이 이제 가고 신도 물러졌다는 얘기예요. 옛날에는 똥도 없고 털도 없으면은 돼지가 쓰질 않았어요. 그리고 뭐가 없으면 없어졌다고 돼지 잡은 사람 불러다가 당장 혼내고 400배 잘못했다고 저라고 이래야 쓰지 안 썼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이제 세월이 뭐 별나라가고 달나라가는 세상이고 변화가 됐고 이러니까 그냥 돼지에 내장 없어도 잘 쓰고 이렇게 되잖아요. 옛날에 그걸 쓰질 않았어요. 시대가 바뀌었죠. 그럼요. 네. 신이 그만큼 무서웠고 이북굿에도 지금은 일부분을 하는 거지 이북굿에 옛날 얘기를 하다 보면 끝도 없어요. 알겠습니다. 네.